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제가 네이프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자를 수 있는지를 한번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보통 네이프라인 자를 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 고민이 바로 제비추리라고 하는 그 못된 아이들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많은데요.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요, 일단 눈으로 확인합니다. 일단 어디 부분에 제비추리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뜨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으로 자를지를 고민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두 가지 패턴만 생각하는데요, 제비추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퍼펙트하게 할 수 있는 느낌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비추리 양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첫 번째는 아예 가려주는 기법, 두 번째는 아예 없애버리는 기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레이프 라인을 자르실 때 가장 저희 나라에서 많이 쓰는 패턴이 호리존탈 기법에서 약간 45도 엘레베이션 한다 느낌의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게감이 쌓이면서 좀 눌러준다 느낌이 있는데요. 제비추리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첫 번째는 레이프라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비추리가 있는지 이걸 생각하신 다음에 그거를 빗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한 이게 1cm면 한 1cm 아니면 1cm 안팎, 뭐 심한 분들은 막 2cm 가량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체크한 다음에 우리 고객님은 제비추리가 1cm 정도 있으니까 제 개념에서 1cm 정도 떴으니까 우리 고객님 커버링을 해주려면 2cm는 원넥스 느낌으로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툭툭 쳐본 다음에 이게 무게감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 체크를 하고 커트를 들어가시면 되게 수월할 것 같아요. 네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cm 정도의 느낌의 제비추리가 사이드에 좀 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글명이 제비추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게감은 가운데 쌓일 거고 사이드는 이렇게 뻗친다 느낌, 뭐라고 해도 좀 사이드가 좀 이렇게 올라간다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는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콘케이블이 생겼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저는 수세의 느낌의 밸런스를 처음부터 맞춰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끝에 라인에 숱을 안 치고요, 중간 라인에 그냥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끝에 라인에 밸런스만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1cm 라인에서는 전반적으로 첫 단부터 질감 처리한다 느낌으로만 들어가요. 일단 제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보통 틴닝을 좀 많이 쓰는데요. 틴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월하잖아요. 근데 틴닝은 중요한 점이 한 지점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따다다다다 하게 되면 이 아저씨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끝에는 치지 말고요. 가벼운 데는 중간 느낌에만 라인을 잘라줍니다. 고운 쌀과 얼레 쌀이 있는데 아주 굵은 쪽으로 된 다음에 원넥스적인 느낌을 이렇게 자릅니다. 그냥 빗을 대고 최대한 텐션이 없게요. 왜냐면 네이프라인에서 제비추리 심하신 분들은 텐션을 조고 잘랐다가 이렇게 살에 붙여서 막 이렇게 깨끗하게 자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노는 순간 훅 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고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직선으로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1cm의 제비추리를 없애고 싶으면 거의 2cm는 잡아야 돼요. 보통. 그리고 첫 번째 라인에서 절대 층을 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2cm가량 내려서 이 윗라인의 무게감으로 한번 봅니다. 무게감으로 본 다음에 이 원랭스에 맞춰서 라인 아주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커팅을 이어나갑니다. 근데 2cm 가려지는 윗라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으로 눌러준다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숱을 그 윗단에는 거의 치지 않습니다. 무게감으로 눌러준다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자른 다음에 그 윗라인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서 층을 내준다는 생각으로
퍼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라인 잡으셨죠. 넘게 되면 2cm 느낌에서 가이드가 여기 있으시잖아요. 굳이 층을 내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의 약간 들어 45도 각도로 들다 보면 가이드 선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서 잘라보면 가이드가 형성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가이드보다 더 짧게 말고 긴 듯한 느낌으로 이제 라인을 베이스를 자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게 되면 라인의 원넥스적인 느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내추럴한 층이 형성이 될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다이거널 하시든 뭘 하시든 선생님들이 가이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패턴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이거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사람은 네이프가 너무 심각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밉니다. 그 민다는 느낌이 어떻게 하냐. 일단은 네이프 라인 제비 추리를 확인한 다음 떠 봅니다. 떠 보면 보통 제비 추리는 뭐 그 양쪽 사이드에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게 되면 제비 추리 느낌 있는 부분에서 틴닝으로 사용해도 돼요. 틴닝으로 그 제비 추리 있는 부위를 과감하게 라인을 쳐줍니다. 속에서 이렇게 제비추리 이렇게 도는 부분 있죠? 이 돌기 부분에서 라인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느낌으로 자릅니다. 거의 없앤다 느낌으로 하세요. 없앤다 느낌 틱닝으로 이렇게 없애세요. 이렇게 없애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인을 정리한 다음 어느 정도 무게감으로 내가 볼 건지 한 다음에 이 라인의 층을 내지 않고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놔둔 다음 그 윗라인에서 가이드를 다시 잡고 커트를 이어나가시면 굉장히 수월하고 깔끔한 느낌의 레이프를 연출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비추리 어떤 식으로 많이 관리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수성에요 수성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